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수출 신바람 반도체 조선 자동차주 주목하라.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전망 기사입니다. 2분기 실적 이제 다음 달 5일 삼성전자 이제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문을 열 계획입니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난 한 달 전 정도에 나왔던 전망치보다는 한 1%포인트 정도 더 영업이익이 올라갈 것이다. 그 긍정적인 쪽에 무게가 좀 실려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환율이 계속 좀 거의 뭐 1,400원 근처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수출 관련주들, 즉 고환율 수혜주 쪽으로 아무래도 실적 향상되는 기업들이 좀 늘어날 것이다.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 컨센서스 지금 나온 거를 보면 이제 다는 아니고요. 이제 일부 이제 주로 수출 관련주들 중심으로 살펴본 건데 삼성전자가 8조를 넘을 것 같고 SK하이닉스가 4조 8천억, 거의 5조에 육박할 것 같고요. 현대차, 기아 좋고요. KB금융, 금융권에서는 KB금융이 1분기에 1조 원 조금 넘었는데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그러니까 2조 원 가까이 좀 영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컴투스, 위메이드, 롯데관광개발 이제 이 회사들은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아주 급등할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특히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같은 수출 중심주, 이 고환율 수혜 중심으로 실적 향상이 기대되는데 그 이유는 수출이 지난 20일까지,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을 봤을 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8% 이상 더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9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최근에 외국인이 좀 수급도 좀 좋아지고 있는 이 반도체나 자동차 쪽 있죠. 분분에 좀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1분기 때 수출로 굉장히 좀 큰 실적 향상을 가져왔던 음식료라든가 화장품 관련주들 여전히 2분기에도 수출이 괜찮았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 전체적으로 1분기에 어떤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전체적으로 현재 증권사들에서 나오고 있는 컨센서스였습니다. 자, 2분기 실적 전망 관련해서 좀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종목 관련된 얘기들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또 떨어질지 아니면 반등할지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 같은데 급반등을 했죠. 거의 7%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지난 3거래일 동안 13% 정도 떨어졌던 걸 뭐 단숨에 반 이상 이렇게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지난 3일 엔비디아가 3거래일 동안 떨어지는 동안 SK하이닉스도 역시 그 역풍으로 같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사실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락폭이 약 한 4% 정도 되니까 엔비디아 떨어진 것에 비하면 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 SK하이닉스도 이제 같이 동행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건데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2,500억 넘게 순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떨어지더라도 또 떨어지는 이 조정이 언제까지 가더라도 나는 SK하이닉스가 다시 오를 것이다. 여기에 이제 베팅을 한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뭐 그러면 별일 없다면은 아마 엔비디아의 급반등 때문에 SK하이닉스도 역시 주가가 많이 오를 것으로 반등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베팅이 성공을 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이런 저가 매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결국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판단하시는 데는 뭐 역시 실적이죠. HBM 같은 경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삼성전자도 뭐 하반기에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시작할 것이다 얘기가 나오지만 HBM 이 공급 자체,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워낙에 확장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오히려 SK하이닉스한테는 시장 자체가 커지니 그만큼 수익도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가 이제 3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이닉스의 계획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는데 전반적으로 시장들의 컨센서스도 좀 모아지고 있는 건데 관건은 역시 내일 나올 것 같은 마이크론 실적에서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느냐 또 하나는 엔비디아 주총에서 시장에서 워낙에 올라가 있는 기대치에 충족할 만한 그런 전망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SK 하이닉스의 주가 이 방향성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기술적인 내용이라 사실 좀 쉽지는 않은데요.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넥스트 HBM 준비하는 삼성전자 업계 첫 CXL 인프라 구축을 했다. CXL은 이제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지금 사실 HBM이 AI 가속기, 엔비디아 AI 가속기에 들어간 이유도 속도가 기존에 있는 DRAM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하는, 그러니까 효율화하는, 집적화된 이런 이제 HBM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HBM 가지고도 지금 이 속도가 어떻게 보면 AI 가속기의 발전 속도에 보면 이제 좀 뭐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CXL이라는 건 뭐냐면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GPU와 CPU에 각각 메모리를 갖고 있는데, 이를테면 GPU 같은 경우는 이제 HBM이 될 거고요. 이 메모리들 간에 이제 워낙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 충분한 효율성을 더 내도록 해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공유 메모리 같은 겁니다. 별도의 메모리가 하나 또 들어간다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이게 사실 그래서 이제 HBM의 넥스트 HBM이다 이런 이제 평가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 인프라를 구축했다라는 걸 이제 레드햇이라는 데서 인증을 받아서 업계에서 이제 이게 앞으로 갈 때 삼성전자의 이제 이 CXL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선두 자리로 좀 올라갔다. 그러니까 선두로 좀 나섰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보다는 HBM 다음 거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좀 앞서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건데. 잘 아신 것처럼 2019년도에 삼성전자가 HBM에서 철수하면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HBM 다음 거는 다시 삼성전자가 이제 앞서 나가겠다. 이런 어떤 의지의 어떤 뭐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차그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좀 역점을 두고 있는 거, 향후에 미래에는 역시 전기차입니다. 근데 전기차의 그 원가의 40%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게 뭐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배터리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예전에 이제 자동차의 광판, 후판 이런 것들 때문에 현대제철이라는 제철소를 직접 그룹 내에 세운 것처럼 결국 이 전기차 부분에서도 이런 일관 체제, 수직 계열화 체제를 지금 구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도 자체적으로 내재화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현대차, 메이드 인 현대차 배터리를 만들겠다. 이런 작업을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LG 엔솔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HLI 그린이라는 그런 이제 배터리 회사를 이미 만들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품이 지난번에 나왔던 기아의 EV3에 장착이 좀 됐고요. 그다음에 내일 부산 모빌리티 쇼에 이제 출시가 되는, 납품이 되는 캐스퍼 일렉트릭에도 이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자체 NCM, 즉 3원계 배터리가 장착이 됩니다. 결국 내년 초에 출시될 기아 EV4에도 이 인도네시아 반도체 배터리가 들어갈 거로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결국 이제 전기차 앞으로 이제 캐즘 이후에, 캐즘이 언젠가는 해소가 될 테니까 그 이후에 전기차가 대중화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 중국 전기차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가격인데요. 지금 상태로 간다 그러면 중국 전기차들과의 가격 경쟁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체 배터리를 생산을 해서 배터리 가격 자체, 즉 배터리 원가를 낮춘다면 현대차도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현대차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요. 비단 배터리 생산만 지금 현대차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원가 자체를 더 끌어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광물, 리튬까지 지금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레와 중국 업체들과 이 리튬 확보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미 현대 제철소를 세우면서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았던 그런 선례를 이 전기차 배터리에도 좀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현대차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